여기서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을 요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당회장 그러면 될 거예요. 상당히 큰 교회, 여러 부목사들이 있고 또 인턴 목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의 당회장. 당회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특히 여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간구했다. 그렇죠. 많이 간구했다. 엎드렸고 많이 간구했습니다.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그 죽어가는 내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회당장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회당장도 상당히 급한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병을 다 고치시니까,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는 소문도 듣고, 그러니까 그딸 때문에 아마 체면 불구하고 저 예수라는 분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분에게 가야만 내 딸이 살겠다. 예수님은 어떤 그런 습관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일부러 빨리 안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떻게 가자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 죽고 나서 가면 뭐예요? 그 이유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딸이 죽어간다고? 그럼 급히 가자, 빨리빨리 가자.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그래서 그 회당장과 함께 예수가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게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빨리 급히 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지금은 우리가 자 회당장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사람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지금 회당장하고 대조를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여자가 혈류증을 앓는다. 피가 섞인 하혈에다가 뭐라 그럴까? 옛날 말로 냉, 요즘도 냉이라 그럽니까? 그 분비물이 질로 밖으로 자꾸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시대에는 여자가 이렇게 자꾸 유출되고 분비물이 유출되고 피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 여자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도 무엇 때문에 걸렸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 벌을 줘서 그랬다. 하나님은 그 병 걸리게 하는 기술이 참 좋아. 그렇죠. 그래서 결혼도 못 해요. 결혼했다가 남편이, 이러면 금방 이혼이고, 그럼 큰일 나요. 속였다고. 자,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예.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을까요? 여러 병원에 가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어떻게 돼? 도리어 더 나빠졌다. 주로 암 환자들의 경우는 결국은 더 나빠진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이유는 뭔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장하고 이 혈루증 환자하고 상당히 대조가 돼요. 어떤 면에서 대조가 돼요? 이 회당장은 꿇어 엎드려 많이 간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요구했습니까? 집으로 같이 가십시다. 요구하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 딸의 몸 위에 뭐예요?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고치 그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적인 버릇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떤 그 형식이 있고 그것대로 절차를 따라가고 그래서 아주 많이 빌어야 되고 네. 이 여자는 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날 것 같다. 네. 간단해. 네. 자, 보세요. 그런데 딱 만지니까 예, 그의 혈루 그늘이 마름에 곧 병이 나은 줄을 알았다. 예수님이 회개해, 회개부터 해, 이년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철저히 예수님은 다 알았다 이거야. 그렇죠? 다 알고, 이 여자가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다 알고, 그러면서도, 옷자락 만지기 전에 나 좀 봐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혈루증을.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 그리고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해. 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 병을 자기에게 줬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오는 환자들은 일단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병은 누가 준 것이라고?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환자들을 그냥 조건 없이 고치고 하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 아들 맞겠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병을 줬다면, 하나님이 준 중풍병, 하나님이 준 문둥병은 하나님이 아니면 치유시킬 수 없죠.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한 걸 누가 낫게 하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병을 고쳐버린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신 분이란 것을 아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은 죄가 많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병을 주신다 라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아니야, 조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지. 그리고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병을 고쳐주시네. 그러면 저분의, 그러니까 이분은, 이 예수는 그런 문둥병 걸린, 중풍병 걸린, 자기처럼 혈루병에 걸린 그런 죄가 많은 여성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시는 분이다.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라는 것을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 다 하나처럼 조건이 없어요. 그거를 왜 사람들이 못 보는지. 그걸 못 보니까 어떤 암 환자가 교회에 왔다. 그러면 그 동료 교인들이 그 새 환자, 암 환자 보면 뭐라 그래요? 네. 열심히 잘 믿으세요. 헌신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을 본인들도 어떻게 잘 몰라서 그렇다고. 잘 몰라서. 예수님이 왜 그 여자의 혈루건원이 곧바름에 병이 나버렸어요?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고, 왜 병을 막 고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저분은 나 같은 죄 많은 여인도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막 예수님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밀고 막 잘 걸어갈 수도 없게 막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예수님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구경이나 하려고 따라다니지 전혀 절박한 것은 없어.
그래서 그 군중들, 지금 오늘 이 군중들은 그 군중들이 사실은 교인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회개해야 병 고쳐주신다 캐싸하면서 오히려 그 새로운 교인을 어떻게 암 환자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중들이야. 이 군중들 때문에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하기가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중들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여자 때문이야. 이 여자는 그 예수의 무엇을 들었다 그래요? 소문을 들었다. 예수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디에 가서는 문둥병자 10명이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 그 말은 너희들 낳았다는 얘기야. 아무 조건도 없이. 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문둥병자 10명을 그렇게 고치셨어. 그렇다면 자기 병은 문둥병에 비하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서서 외쳐 소리 질러 가라사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 그밖에 없어.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같은 이 문둥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처럼 미워하지 않고 저분은 우리를 뭐요?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 우리 같은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을 믿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린 자꾸 무슨 교리를 믿느냐 자꾸 이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더 큰 교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여러분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요? 백부장. 백부장.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왜?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야. 군인이면서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라. 그래서 이 백부장 노릇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같은데 유대 땅에 파견 나와 있는 백부장 정도는 굉장히 성질이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게? 혹시 뭐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잡아서 족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극렬 분자가 있었습니다. 저놈 뭐 백부장 같은 놈을 어떻게 숨어 있다가 탁 가서 암살하고 그 이 백부장들은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막이 악에 받친 사람들. 왜? 자기를 죽일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로마의 그 군인 치고는 더 포악하고 성격이, 그런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 뭐좀 다른 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굽신거려. 백부장 되면 어떻게 돼요? 너 누구야? 예수? 비켜. 이럴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께 와가지고, 지금 부탁을 해. 그런데, 부탁이 무슨 부탁이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이 어조가 군인답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군인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그 유명한 예수라면,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 걸려서 가서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부장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부장을 무서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왜 사람도 많이 죽이고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상당히 말하는 그 어조가 어떻게 부드러워. 뭘 보면 알아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군인들 이런 말 안 써요. 내 하인 그 자식이 중풍 걸렸어. 몹시 괴로워한다 이런 말 안 해. 가서 어떻게 한번 살려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너무 황공해. 아니,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의 문둥병 환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참, 네가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면서, 가봐라. 집에 가봐, 지금. 가보니까 하인이 뭐예요? 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자를 실제로 만나지도 않고, 그런 소문을 이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이 여자 환자가 그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중풍 걸린 사람은 누구라고 신분이 뭐라고? 하인이요. 누구 하인? 백부장 하인. 어떻게 못났으면 로마 군인 백부장의 하인이 되었냐 이 말이야. 그래도 뭐 좀 높은 집에. 그래서 백부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증오의 대상이 돼 있는데, 백부장 하인 그러면 그 인간 취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줘. 제가 여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 말을 읽으면서 제가 찔리는 게 있어. 뭐가 찔리냐면, 제가 그 당시 그 KBS에 그 나와서 막 유명해져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뭐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막, 박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우리 집에 좀 가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갈 수가 있나요? 이제 마중 나온 사람 데리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 차 타고 또 어디 가서 또 누굴 만나고 다 스케줄이 돼 있는데. 근데 제가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간 사람들이 다 장관.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참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 얘기를 듣고 내가 갈게. 탁 찔려.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나버렸어요. 그 소문도 이 혈류병 환자가 들었다 이 그러니 이 환자는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 같은 이런 하층 계급, 그렇죠? 백부장 하인 같은 그 문둥병자들처럼 사회 천대를 받고 그런 별볼일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예수의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은요 아주 허튼 말은 하나도 안 써요. 다 뭐라고 썼다 하면 그게 다 의미심장하게 쓴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도 뭐예요? 왔다.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군중을 뚫고 지금 만나서 뭐 저는 누군데 하고 뭐 설명할 틈도 뭐예요? 없을 거고 그러니. 예수님은 나를 알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뭐요? 손만 한번 대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금 비켜 주실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여자가 이게 당신만 그런데 욕을 들어 먹으면서. 예수님께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돌진을 하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라. 예, 그 혈루 구원이 곧 말하면 손을 그 예수님은 지금 막 사람들이 밀고 막 그렇지만은 그 여자가 오다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내 딸아 포기하지 마라. 그래. 내 옷자락에 손을 대어라. 네가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예. 네. 내가 생기를 쫙 보낼 거야. 그러면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 그 여자 가다가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겠다.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포기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러니 곧 말하면 병이 나온 줄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능력, 그게 생기죠. 그렇죠? 능력이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것도 이것도 감성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는지 다 알아요. 알았는데 드디어 애만한 사람이 다 포기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끝까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사단은 포기시키려고 막 거기에 막 욕자라는 사람을 끼어 넣어가지고 막 막 욕하게 하고 막. 그래도 여자는 아니야, 나는 저분에게 가야 돼. 내가 살 길은 저분밖에는 없어. 이때 혈루증 이런 병이 있으면 이제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는 유출병이라 그러는데 결혼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하고 접촉을 하면 그것도 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옷을 빨고 뭐 옷을 불에 태고 난리를 쳐야 돼. 그 병이 전염될까 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 말은 네가 드디어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로 왔구나. 와서 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모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 싸서 밀고 뭐 이래 쌌는데 옷에 손을 대고 안 대고 누가 압니까? 예.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다. 여자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하였다. 그렇죠. 뭐가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예. 여러분. 자꾸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자는 뭐 했어요? 믿고 어떻게 했어요? 믿은 대로 어떻게? 행했어.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보고 예수님은 뭐가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안 가요? 행함이 따라갔지. 믿는데 왜 행동을 안 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답니까? 천만에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어떻게 행동을 하지. 그거는 뭐가 똑같으냐면 누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 우스운 얘기면 어떻게 해요? 하고 웃고 진짜 슬픈 얘기면 어떻게? 그게 행함이요. 그렇죠. 진짜 슬픈 얘기를 듣고 정말 슬프구나 하고 느꼈는데도 안 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행동으로 옮겨.
그게 뭐냐면 저는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이 탁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저는 막 이게 뭐 손이 저절로 막 이게 행함이요. 음악 참 좋은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그 음악을 들려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 진규 씨가 보낸 노래 들어봤어요? 네. 네. 자기가 워낙 좋으니까, 남들도 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행함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있냐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그냥, 난 믿어! 그런 사람들이 쎄 빌리서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으면 행동이 나오게 된다. 이 여자처럼 저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 행위는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위는 행위인데 뭐 없이? 믿음 없이. 네. 믿음 없이 이렇게 하면 구원 천국 보내준다 카더라. 그런 것은 행함이라고 행위라고 부를 수도 없어. 그거는 그런 행위로만 구원받겠다는 사람들. 성령 없으면 그렇게 돼요.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온히 가라. 그래서 한국식으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낫는다고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절로 지나가신대. 나는 믿으니까 나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어디? 가. 그러면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그렇죠? 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예수님이지. 이래서 무조건적 사랑이지.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오시래 내 딸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런데 지금 이 혈루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어떻게 지금 집으로 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늑장도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알지. 근데, 바빠. 이러고 가시지 않아. 충분히 뭐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어딨냐? 그러면서 다 여자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래, 네 믿음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였다. 다 그렇게 일을 다 끝내요.
그동안에 회당장 야이로 얼마나 속이 탔겠어. 이러다가 우리 딸이 죽을 텐데. 지금 곧 숨 넘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일부러 이런 일이 있도록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자가 자기 옷자락을 만지게 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서 결국 그 딸이 죽을 것을 아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병만 탁 났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옛날로 뭐요?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왜? 지금 밥줄이 달렸다니까.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이라야만 병은 뭐 어쩌고 어쩌고 뭐 물이 흔들릴 때 뛰어들어도 뭐 낫고 뭐 이랬었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딸이 죽었을 때 가서 살려준다면 이 회당장도 절대로 다시는 뭐예요?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께로 향하겠죠.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진리를 확신하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정말 그 메시아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하여 그 회당장 야이로 그 믿기 힘든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야이로 회당장에게 주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가라, 이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아직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대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 뭐 이제 모시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얼굴이 뭐예요? 창백해지면서 쓰러지려 그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장 절망에 빠진 딸이 죽었다고 그 절망에 빠진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딸도 살릴 수 있다고 믿어. 믿어. 예. 그래서 보세요. 이러시되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그 예수님은 지금 이 회당장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한 율법주의적 종교. 철저히 조건적인 유대교 종교로부터 구원하셔야 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 세 사람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가서 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통곡을 하고 곡을 하고.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그렇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더라. 이제 그 당시 그 회당장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 율법주의자들이야. 그 예수를 잔다고.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탈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그 소녀가 곧 일어났어.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또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이 일을 그렇게 모르게 하라 그럴까요?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 때문에 예수 사실은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는 참 좋긴 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만 봅니까? 보는 사람이 있어. 병 고치는 쟁이야. 그러니까 막 무조건 다 끌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고 막. 그러나 환자 자신들은 뭐예요? 생각도 없는데 막 끌고 오고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그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그 환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소문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 여러분도 뉴스타트에 오셔서 예수의 소문,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열어 가지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대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아,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를 내가 깨닫고 느끼고 감동받을 때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Um,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그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벌 주잖아. 이래서
계속 조건적인 하나님에 매달려 있으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을 보내서 그런 분들의 마음 속에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가슴에 와서 닿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 그들도 함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제2부 말씀을 배우는 시간마다 무조건적 사랑에 점점 우리들의 심장이 물들어가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밝아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